여러분은요, 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쌍둥이가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성격이 정말로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MBTI를 할 겁니다. MBTI란 뭔가요? 성격 유형 검사? 맞습니다.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성격 유형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게 근거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어떤 건 줄 알아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을 모르니까 해볼게요. 5페이지에 각 12문항씩 나온다고 하니까는 60문항이네요 여러분. 너 암튼 진짜 빨라.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게 중간을 애매하게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렇다 아니다로 표시를 하는 게 더 검사가 정확하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렵습니까? 보통? 당신 보통? 저는 아닙니다. 저 자신을 소개하는 게 되게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그렇다. 저는 그렇다예요. 3번, 이메일에 반응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어. 저도요.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아요. 참을 수 없어. 나 이거 못 참아. 다 읽고 삭제하고 막 그래야 돼. 그냥 못 참아. 4번, 주막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난 약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약간 아니다에 제가 눌러드릴게요. 저는 그렇다입니다. 5번,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색하면 죽어가지고 무조건 먼저 시작해요. 저는. 당신은? 약간 그렇다. 그래요? 너는 그렇다? 전 그렇다입니다. 6번,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기심. 그렇다. 전 약간 그렇다예요. 호기심 때문에도 행동 가끔 하거든요. 7번,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 이거는 나의 자존감 문제야. 이거... 왜냐면은 우리 엄마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엄마의 쌍둥이로서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애용이 잘 봐주고 있죠 엄마. 이게 진짜 웃긴 썰인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언니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애용이 기다려. 응. 간식 기다리라고. 애용이를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빠가 막 애용이한테 내가 기다려를 가르쳤다면서 우리 애용이 천재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동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 모르십니다. 애용이가 기다려 훈련을 받은 건 1년 전이라는 사실을 이미 할 수 있는 애한테 기다려 훈련시켜놓고 천재라면서. 8번,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간 그렇다. 저도 그렇다.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얌전히 있어. 저는 사서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질러놔요. 보통은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시작하려고 해도 차근차근 모든 거를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스타일이면은 저는 이미 저질러놓고 이게 성공이 되게끔?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질러놓고 이거 실패하면 나 죽어 막 이런 스타일. 언니 이거 내 거 하는 거 맞지? 응. 저 거 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아 맞아. 그래서 나 손가락 멈춰 있었잖아. 13번 꺼졌다. 자, 그 다음.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관심 많은데요? 그렇다. 아니, 전 아니죠.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많죠, 저는. 아니다. 언니는 아니에요? 나는 보통. 보통? 본인이 상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 빨리 체크. 나 이렇게 통한 적 처음인 것 같아.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막... 똑같네.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렇다. 저는 별명이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별명이 즉흥녀예요. 가만히 있다가 전화하면 어디야 이러면 아 엄마 나 어디야 놀러 오셔 이라고. 나는
첫날에 뭐 할지, 신년날에 뭐 할지, 간식을 뭐 먹을지,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 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루트를 타고 가서 오늘은 이 구역에서만, 내일은 이 구역에서만, 저녁에는 어디가 뭐 이제 여행을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 머리가 왜 이런 꼬라지가 되었냐면, 저는 그래요. 보통 사람이 머리를 자르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아, 나 머리를 자를까? 잘라야겠다. 그래, 자르자!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머리 잘라야겠다! 바로 미용실 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나 오늘 놀러 가야겠다! 놀러 갑니다. 나 회사 퇴사해야 그만해! 네. 그러면 너는? 그러면 언니는 이제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시겠네요. 너는 아니다. 저는 아니죠. 나는 그렇다. 나도 그렇다요. 업무 스타일이 시기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네. 네, 저도 일할 때는 그렇다. 그렇다. 응.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네. 네. 23번.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아니다. 네. 아니라고요? 어. 근데 나 혼자 노는 게 좋아. 그게 혼자 노는 게 좋은 게 더 낫습니다. 혼자 노는 게 더 좋냐는 거잖아. 아, 어. 잘못 읽었어. Not 아니고? Not, not. 진짜 얄밉다. 그 다음 질문. 자, 읽어주시죠.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 되게 잘해요.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서. 너 그렇다지. 네, 저는 그래서 아니다죠. 없습니다잖아요. 아, 왜 이럴까? 자문아? 당신은요? 나는 네. 보통. 보통이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근데 자연 속에서 막 거내는 적은 잘 없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아닌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도 그렇다입니다. 나는 아니다. 생각을 안 해. 별문드러진 거 아니죠? 저 그렇다고 눌러주셔야 되는데. 네.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합니다. 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적응 잘해요. 난 약간 아니다.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아니다.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당하곤 합니다. 약간 그렇다. 저도 그렇다예요. 왜냐면은 좀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약간 그렇다. 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네, 저 진짜 난 아니다. 저는 좀 그래요. 나는 공과 사가 뚜렷하게 저는 그렇다라고 해주세요. 종종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유를 생각합니다. 네. 가끔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이 뇌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며 이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고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저는 아니에요. 왜 태어났는지 왜 실존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근데 저도 아닙니다.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언니는 위로의 말을 하는 편이야? 아니면은 그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좀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편이야? 근데 나는 위로... 그냥 뭐... 힘내라는 말은 하기는 하는데 내가 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또 다른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줄까봐 그냥 같이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그럼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을 하는 편이네 언니는. 그렇다. 그다음 43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다. 저도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뭐게요? 분명히 나는 일정표를 잘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죄송한데 왜 벌써부터 아니다 라고 해놓으신 거죠? 너 아니잖아. 그건 맞지만 당신은 뭔데요? 저도 아니죠. 아까 근데 왜 여행은 즉흥적이 아니고 계획적이라고 했죠?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착착착착 하는 편이고 평상시 일상에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네? 멍 때리거나 네? 이놈 새끼
59번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약간 그렇다. 60번 마지막입니다. 종족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54번 문항이 체크가 안 됐답니다. 너 다르게 나왔다. 어? 뭐야? 어? 뭐야? 이 다르게 나왔어. 뭐야 이거? 오잉? 오잉? 지금 언니가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해가지고 ISTJ가 나왔어요. 요거는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이 뛰어나다. 실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며 일 처리에 있어서도 뭐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일을 잘하는 그런 좀 직원의 역할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P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 뱅크형이 나왔는데요. 조용하고 감옥하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아. 뭐지? 행동하기보다는 책에서 조용하고 말이 없으나 자기의 관심 분야의 말을만. 나 체크 잘못했나 이쯤에. 죄송한데 이쯤에면은 제 체크와 당신의 체크가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네. 뭔가 이상한데? 저희가 서로의 것을 늘려주다 보니까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BTI 검사를 많이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던 게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언니는 원래 그 예언자형이라고 해가지고 INFJ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격이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양심이 바르고 화합을 추구한다. 창의력이나 통찰력이 뛰어나며 강한 직관력으로 말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맞는 것 같아요. 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조용조용하게 때리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때려요. 약간 좀 조용조용하게 팩폭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요게 항상 검사를 할 때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항상 요게 나와가지고 아 나는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하니 그런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게? 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의 특징이 정보통이다, 내기를 좋아한다, 삶을 즐기며 산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선입감이 없고 개방적이다. 저는 근데 선입견 진짜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지겹다. 네. 일을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한다. 네. 흥미위지의 욕구가 많다. 경쟁이나 게임. 네. 자신감이 항상 철철 넘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욕구가 강하다. 맞는 것 같아. 우리 서로 잘못한 것 같아. 잘못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결론은 저 나른이는 ESTP. 저는 INFJ.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와 저는 예언자형 INFJ입니다. 어, 궁합보다. 아, 이거 우리 궁합 똥이야. 왜? 아, 이거 떨리는데. 아니, INFJ 나왔지? 응, 여기 세 번째. INFJ 같은 경우에는 잘 어울리는 직업이 심리치료사, 종교교육자, 대학교수 뭐 이런 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저 뭐였어요? 또 뭐였는데? 까먹었어요 또. INTP일걸? 아닌가?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저런 것도 가끔 나오던데. ESTP. 안녕하세요. 궁합이 최악인 쌍둥이 나름 반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엇을 위한 도전이었고 무엇을 위한 검사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이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뿅.